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인생에서의 기쁜 순간이라고 되어 있는 Joy of a Lifetime인데, 이 평생의 기쁨의 순간이 여기 딱 보니까 Graduation Ceremony 하는 것 같죠? 자, 뭘까요? Recent University of Benghazi graduates celebrat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at a commencement ceremony on October 27th. 자, 최근에 벵가지 대학의 졸업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이게 실질적인 주어가 되겠죠. 최근 벵가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그들의 이 아카데믹 성취, 그죠? 학업적인 어떤 이루어낸 성취를 축하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요. Commencement Ceremony 졸업식이 되겠죠. 그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느 대학이나 과정을 마치면 졸업식을 하고 또 들어가기 입학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뉴스가 됐을까요? The University of Benghazi was closed in 2014 due to clashes and was reopened in other locations last year. 그렇군요. 이 우리 벵가지 대학교는요. 지난 2014년도에 잠시 휴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거죠, 학교가. 여러 가지 충돌 사태로 인하여. 자,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이제 로케이션을 옮겨가지고 작년에 리오픈을 한 거니까, 2014년도에 잠시 문을 닫았다가, 그 다음에 2015년이 되겠죠, 작년이니까, 열었다고 하네요. Pictures of these graduates clad in gowns and caps were posted in social media sit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그래서 이 벵가지 대학의 졸업식은 얼마나 더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6.25 전쟁 때 갑자기 학교를 못 다니겠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피난 가서 오픈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졸업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졸업 가운하고 모자를 입은 이 졸업생들의 사진들이 각종 이제 SNS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 그런 사이트들의 게시가 되었다고 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이 되겠죠? Although the images show how happy the former students feel, scars of the turmoil can clearly be seen in the background. 비록 그 이미지들, 이 사진 이미지들 속에서는요, 이제 전에 학생이니까 former students now they are graduates, right? 이제는 이제 학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소용돌이, 이것의 그런 상처, 흔적들이 사진 속에서도 그들이 이제 찍은 그 배경 속에 고스란히 아주 잘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Benghazi was a primary battleground of the Libyan Civil War. 자, 벵가지 하면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뭔가 전쟁, 내전 이런 얘기를 할때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장소인데요. 바로 리비아 내전에서 아주 주된 그 전투지였다고 합니다. In 2011, rebel forces fiercely fought with the Libyan National Army, loyal to then dictator Muammar Gaddafi. 유명하신 가다피가 나왔습니다. 가다피가 나왔는데요. 2011년도에 반군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rebel이라는 거는 말 이렇게 항거하는 반란군이 되겠죠. It fought with 리비안 정부군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것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fiercely라는 거는 굉장히 격렬하게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 National Army는 유명한 독재자였죠. 무암마르 그 가다피 이전에 그 당시가 되겠죠. 그 당시에 독재자였던 이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정부군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In the second largest city in the country,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시죠? 자, Muammar Gaddafi took control over Libya through a coup in 1969 and reigned for 42 years until he was shot to death in 2011. 지금 돌아가셨죠? 자, 이 Muammar Gaddafi는요, 가다피는 지금 이 권력을 장악한 거죠. Take control over 리비아의 권력을. 69년도면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정말 옛날이죠. 69년도에 쿠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요. 자, 다스렸습니다. 장장 42년간 독재 정치를 했죠. 2011년도에 총에 맞아 숨질 때까지.
In 2014, Benghazi was also a base for Islamic State militants and other militia extremist groups. 자, 그런데 이 흔적도 이제 있었지만 2014년도에 또한 이것도 되었다라는 거지. 기지, 어떤 기본 근거지였는데요. 이슬 IS, 그죠? 아주 그 이슬람 국가 IS의 그 군인들과 그저 병력들과 또 민간인 민병대가 되겠죠.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 이런 어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기반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평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